짭짤이다. 꺄꺄꺄. 뽑기 신이었지. 정말요? 그래 그래. 얼마나 잘 뽑았던지. 하나 사서 하나 잘 뽑으면 하나 더 줬거든. 오, 원 플러스 원. 하하하. 그런데 그걸 또 잘 뽑아서 가져가면 하나를 더 줬거든. 그렇게 매번 세 개씩 먹었어. 하하. 그 정도로는 고수는 아니죠. 계속 바꿔 먹어야 고수죠. 세 개까지가 최대였어. 오, 그럼 할머니 뽑기 놀이 해요. 오, 뽑기 놀이. 할머니 여기 안에 뽑기가 있는데 이 안에 뽑기를 골라서 모양을 선택한 뒤 그 다음에 달고나를 뽑기 하는 거예요. 아하하, 그래 늘어졌구나. 재밌겠네. 아이고 아! 아이고 내 틀니가 빠졌네. 아이고 틀니 맛있겠다. 하하, 장난이죠 장난. 할미가 장난친 거야. 이거 젤리가 아니고 젤리다 젤리. 에? 그런 젤리가 있다고요? 왜?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웃겨요. 네, 할미가 젤리 많이 갖고 있는데 너네 하나씩 껴볼래? 네네 재밌겠다. 우와. 아. 어 그럼 나도. 오, 드라큘라 같아. 아우, 아우. 야, 맛있잖아. 맛있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너는 뭘 쓰고 있니? 아, 할머니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할머니는 1번, 오바키 누나는 456번. 할머니 여기서 못 뽑으면 할미는 죽지 않아. 무조건 통과다. 저도 무조건 통과! 으악! 그럼 준비 시작! 두 참가자 모두 모양을 고르세요. 오, 뽑나. 과연 뭐가 나올지? 아, 오, 뭐지? 제발, 사람을. 아, 오, 로켓이다! 오, 로켓? 완전 어려울 것 같은데? 아하, 그렇게 뽑으라고. 그럼. 나도 뽑는다. 아이고 뭐가 들어있을지 아주 궁금하구만. 좋은 모양이 나와야 할 텐데. 뭐가 나왔? 아이고 별이 나왔네. 아이고 이거 참 큰일이구만. 아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겠군. 그럼 지금부터 달고나 뽑기 대결 준비 시작! 할미가 이 정도는 뽑지. 아, 안 될 것 같은데. 어, 된다. 좀 된다. 엥, 지러워. 방법도 있지. 끄덕끄덕. 제한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제한 시간 있었어? 아, 이건 안 돼. 할머니 성공했다. 1번 참가자 할머니 통과. 아이고 성공이다 성공. 제발 날 두 번 죽이지 마.
컬러. 아, 제발! 안 돼, 안 돼! 아니야, 나 성공했어! 아니야! 아니야, 성공했다, 이놈아! 키키키키오비키! 아하하, 아이고, 오랜만에 달고나를 뽑아보네. 맛이 좋나 모르겠다. 할머니, 이거 엄청 맛있어요. 먹어볼까? 여전히 맛있구나. 아, 완전 성공이었는데. 먹어봤습니다. 재밌는 케이크.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달고나 뽑기 대성공. 아, 짜증나. 뭐야, 박세인? 무슨 뽕뽕인지 한번 볼까? 아, 진짜 짜증나. 아, 그 아이폰 갖고 싶어, 아이폰. 응? 아이폰?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폰 사달라 그러니까 절대 안 사주고 산타 할아버지 너무 나빠시영. 아,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사람한테만 주는데 맨날 심수 부르니까 못 받지. 어, 잠깐만. 지금 박세인 아이폰 갖고 싶다고 했다고? 내가 소원 들어주지. 키키키 키오비키. 지금이다.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누구야? 오비키잖아? 뭐야, 오비키? 어, 뭐야? 나한테 아이폰을 보냈어. 대박이잖아? 어머, 뭐야, 미쳤어. 나한테 아이폰 선물을 보냈어, 오비키가. 대박이잖아? 아하하, 좋아한다, 박수인 좋아한다.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기다. 키키키키, 오비키. 선물 받기 눌러야지. 선물 함으로 가기. 신난다. 어? 뭐야? 오늘은 낚시데이 낚이셨어요? 아, 그 오비키 뭐야? 죽을래? 나한테 낚시를 보내? 아, 웃기다, 웃기다. 선물하기 거짓말인데. 아, 재밌다, 재밌다. 반응 완전 웃겨. 오비키, 나한테 아이폰 선물하기를 보내면서 장난을 쳐? 낚시라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오비키! 어? 오비키잖아? 박세인 엄청 화났다. 야, 너 오비키, 너? 너? 으악, 다녀왔습니다. 와왕, 무서워. 야, 오비키. 으악, 박세인이다. 자는 척 해야지. 야, 너 죽을래? 어? 어, 박세인? 왜, 무슨 일이야? 너 자는 척 할래? 너 방금 나한테 아이폰 선물하기로 낚시했잖아? 아, 그게, 너 그걸 믿냐? 아, 진짜 웃기다.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는데, 너 두고 봐.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재밌어. 박세인 속이기 대성공. 정말 짜증나. 뭐야, 이 달고나 슬라임? 이 달고나 슬라임 내 거야? 아,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그게 왜 네게 돼, 그게. 너가 나한테 거짓말로 아이폰 선물 사기쳤잖아? 야, 그건 재밌자고 장난친 거지. 시끄럽고, 이건 내 거야? 사기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아, 참. 야, 너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달고나 못 만들어. 모양 찍는 거 없잖아. 모양 찍는 거? 없지? 나는 모양 찍는 거 있는데. 우산 모양도 있지요. 달고나 키트가 다 있잖아? 그럼 나도 슬라임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로 찍기놀이 하면 되겠다. 달고나 만들기 키트! 달고나 슬라임 만들기! 문방구 가니까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 재밌겠지? 키키키키오비키. 재밌어 보이니까 봐준다. 재밌겠잖아. 이거 완전 재밌어. 그럼 신나게 놀아볼까? 짜증나. 와. 오, 꾹꾹이? 오. 오, 되게 딱딱한 느낌이야, 이건. 꾹꾹이 재밌잖아. 달고나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쭉 늘려서. 어? 잘 떨어진다. 이렇게. 달고나인데, 오른 다음에. 자, 모양 골랐어. 무슨 색으로 줄까? 뭐야? 상황극이야?
상황극 속의 상황극! 500원이야. 저기다 동전 넣으면 돼. 500원. 아줌마 저 우산으로 해주세요. 우산 모양 잘 뽑으면 아줌마가 하나 더 준다. 우산? 네. 아싸, 무조건 뽑아야지. 와, 이거는 근데 뭐 색깔이 너무 노란색이다. 달고나 색깔이라기보단 그냥 노란색이다. 그다음에 탁 떨어뜨리고 모양으로 찍기. 잘 찍혀. 우와. 오케이. 아줌마 잘 뽑히게 만들어줄게. 예쁘게 잘 됐다. 자, 뽑아봐. 자, 뽑아봐. 무조건 성공할 거야. 무조건 성공. 무조건 성공.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될까? 뭐야? 너무 어렵잖아? 뭔가 차분히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잖아? 뭐야? 된 거야, 뭐야? 으악! 안 되잖아! 안 됐네. 아쉽구만. 뭐야, 이거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지? 이거 절대 안 뽑히잖아? 응, 맞아. 절대 안 뽑히는 거지. 키키키키키키키. 뭐라고? 절대 안 뽑히는 건 아니고 진짜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어. 봐봐. 우와, 나 이거 봐. 어머. 어떡해. 잘 봐.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호떡 같다. 모양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찍어버리면 되더라고. 과연? 우와! 대 성공! 뾰로롱! 진짜잖아? 와, 모양 뽑기 대 성공! 이거 동그라미로 뽑으면 노린자 같겠다. 키키키키키키. 나도 해볼래. 나도 달고나를 눌러서. 나 너무 잘했잖아. 나는 무슨 모양으로 할까? 쉬운 걸로 해야지. 어떤 걸로 하지? 동그라미란다. 동그라미 누르고. 진짜 되잖아. 너네 사라지라고. 성공했어. 진짜 되잖아. 진짜 됐네.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 샘으로도 만들어 볼까? 우와, 예쁘게 잘 됐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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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샘으로 눌러줍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대성공! 이거 재밌잖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자, 오늘도 신나게 달고나 슬라임으로 뽑기놀이 하기 대성공!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야, 그건 내 거야? 우리 둘만 아는 말랑이가 내 거라고? 필요해. 말랑이 말랑이. 오늘부터 이 말랑이 내 거야. 응? 이거 사기꾼 아니야? 왜 남의 말랑이 가져가? 누가 이길까? 안 되겠다. 우리 최강 대원을 뽑아야겠다. 우리끼리? 최강 대원? 설아야, 지금 뭐해? 지금 우리 집 올 수 있어? 비키야, 왜? 백설아 왔어. 이게 다 뭐야? 이거 최강 대원 선발전. 최강 대원 선발전? 여기서 최강 대원이 누군지 뽑는 거야. 누가? 내가? 응, 너랑 나랑 대결하는 거지. 갑자기 내가 너랑 대결을 해야 한다고? 왜지? 게임은 간단합니다. 이 식탁을 후방포복으로 지나간 후 베란다를 지나 창문을 넘는다. 핫빛으로 달려가 핫빛을 다 터트린 후 방에서 나와 보수불 위에 올라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10회 후
결승전으로 달려가 완주 버튼을 터치하면 완료! 시간을 잰 후 더 빠르게 도착한 대원이 최강 대원으로 선발됩니다. 아, 근데 그걸 지금 하라고? 게임 이해했습니까? 아, 뭔진 알겠는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가 잘... 자, 그럼 오비키 대원부터 준비! 강철부대 오비키 대원 준비 완료!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빨리 처리하고 싶다. 준비 시작! 후방포부 들어갑니다. 후방포부, 후방포부! 아무래도 제가 몸이 얇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와, 엄청난 속도입니다. 후방 포부까지 30초 안 걸렸어요. 베란다를 달립니다.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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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와, 빠르다 진짜. 아, 어? 무슨 일이죠? 창문이 안 열려요. 아, 창문이 안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여기서. 창문이 안 열릴 줄이야. 미처 생각 못했어요. 어떡해. 아! 오, 열렸습니다. 와, 창문에서 1분 지났습니다. 창문에서 1분. 오피키 화이팅! 자, 이제 팝빛으로 가죠. 팝빛, 팝빛, 팝빛. 좋아요, 좋아요. 속도 좋아요, 좋아요. 우와, 빠르다. 팝빛은 저희가 계속 하던 훈련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 완료 후!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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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을 위로! 보습을 위로! 보습을! 보습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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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키! 하하! 못 보겠어! 힘 빠졌어요! 힘 빠졌어! 됐다. 아,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창문 열 때 거기서 체력을 많이 썼던 터라. 오비키 일어나!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오비키 일어납니다. 중심 잡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 멘탈 나갔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한다는 게 역시 오피키다. 화이팅! 아호, 열! 마무리 버튼은! 3분 22초! 와, 해냈다. 와,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설아 대원 앞으로. 아, 갑작스럽지만 이왕 하는 거 다 부셔버리자. 후방 포복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야겠다. 준비 시작! 오, 백설아 달립니다, 백설아 달립니다, 백설아 달립니다. 와,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와! 왜요?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20초 지났습니다. 와, 후방 포복에서 다 찢었다. 다 찢어놨다. 후방 포복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서 제가 많이 잡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아, 백설아 달리기도 잘한단 말이야. 몰라요, 몰라요. 진짜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 창문 열어야죠, 창문 열어야죠, 창문! 아, 저거 잘 안 열려. 잘 열려? 뭐야? 와, 아, 힘 좋은데요?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아무래도 먼저 한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딱 거기서 힘을 빡 주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들어가서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아, 이대로 지는 건가? 팥빛으로 가야죠, 팥빛으로, 팥빛으로! 오, 팥빛 끝났습니다. 달립니다! 여유가 있었었는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와와와와 달립니다! 백설아 대본!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여기서 모른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오! 솔직히 처음 해보는 구간이어서 가장 걱정이 많은 재능 부분이었어요. 의외의 재능을 저도 발견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잘해! 와, 분명히 신인데? 아! 백설아 화이팅! 와, 스피드 장난 아닙니다, 진짜. 3분 15초. 아. 최강 대원은? 백설아 대원. 아. 백설아 대원. 아. 대원으로 선발된 백설아 대원은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오, 베네핏이 뭐야? 그 엄청난 베네핏은? 아, 뭐예요? 왜 다우마야? 혼다면서요. 아, 혼다면서요. 아, 장난가냐? 여러분, 다우마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여자 강철 부대 재밌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음 편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아마 다음 편은 스케일이 더 커질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자 강철 부대 최강 대원 뽑기 대성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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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자기가 그냥 생겼어. 어, 터졌다. 히히.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슬라임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천사선도 조금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오, 대박. 오, 진짜 코딱지 같아. 하! 오. 그 다음에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기. 여기다 감춰줘. 오, 오, 오. 백설아 만지기 시킨 다음에 코딱지라고 해야지. 키키키, 키오비키. 키도키는 색처럼. 비키야. 오, 저기 들어온다. 설아야, 설아야. 아, 비키야. 넌 화장실 안 가도 돼? 나 안 가야 돼. 야, 내가 책상 위에 과자를 딱 붙였다. 어, 정말 정말? 어떡해? 아니, 게임에서 너가 이렇게 한 번에 탁 집으면 그 과자 내가 넣어줄게. 아, 진짜 나 할래 할래. 그래, 그럼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한 번에 아, 여기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야, 오비키, 너 코딱지로 장난치냐? 엄청 심하잖아. 야, 설아야, 설아. 코딱지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사실은 슬라임이랑 천사정토지. 아, 뭐야. 그런 거였어? 아, 엄청 진짜 같네. 아, 아하하, 너무 웃기다. 설아 돌리는 게 제일 재밌어. 키키키키, 오비키. 으이씨, 오비키. 두고 보자. 야. 아, 왜 그러냐고 자꾸. 왜 그러냐고 자꾸. 내 말 따라하지 말라고.
야야야 오바키 오바키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깍지가 잘 되나 볼까? 오 봤어? 오 한 번에 드셔봐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진짜 하지 마라 이제 야야야 오바키 오바키 아 진짜 왜 아 선생님 아 에이 선생님 안 계시네 아 진짜 왜 그러냐고 자꾸 선생님 오시면 진짜 이럴 거야 아 이거 포도만 이거 주려고 내가 계속 부른 거지 자 뭐야 와이쥬야? 나갈게 치 그냥 주면 되지 고맙다 와이쥬를 먹어볼까? 어? 뭐야? 지우개잖아? 야 너 진짜 죽을래? 지우개 준 거야 지우개 준 거라고 아 지우개 준 거라고 아 진짜 짜증나 남반장 남반장 두고 보자 때려주세요 저를 보면 때려주세요 이걸 붙이면 복수 대성공 마지막으로 복수의 장난을 칠 거야. 남벤장, 날 너무 괴롭혀서 안 되겠어. 설아야, 도와줘.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뭔데? 남반장한테 복수해야 돼.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좋아, 도와줄게. 자, 반장 나와보자. 네. 어, 그래. 숙제 안 낸 친구들 체크했니? 체크했는데. 온라인 수업 들어서 전대 못 받았다고 해서 응? 반장이? 아, 아니에요 선생님 저 광고 안 켰어요 어? 아 이상하네 지금이야 지금 지금 아 저 광고 안 꼈는데 알겠어 전달 못 받은 친구한테도 전달해가지고 오늘 안에 다 제출하도록 하자 네 너! 아 광고쟁이 남벤장 아 야 진짜 너였냐? 아 키키키 키오미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교실에서 장난치기 대 성공 오 스티커로 꾸미기 이어보다 붙일까? 오 예뻐 귀여워 오 포키 완전 귀요미 오 와우 포키 완전 귀엽다 하나 더 붙여 하나 더 붙일까? 그러면 이걸로 오 하늘을 날아다니는 히키야 어 텔러도 있었네 어 설아 왔다 요 설아 왔어? 설아 왔어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우리 스티커 붙이고 있었어 어 진짜? 나도 사진틀 꾸미기 가져왔는데 재밌겠지?
사진 찍을 꾸미기 놀이? 응! 엄청 재밌는 놀이! 좋지요! 우와, 다 이게 뭐야? 우와, 진짜 귀엽다! 요즘 유행하는 탑루더 만들기! 오, 탑루더! 나 알아! 오, 우리 오키님이 나한테 준 거 있는데 내가 보여줄게! 짜잔! 이거 봐, 오키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내줬어! 탑루더 귀엽지? 와우, 내 사진이네!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도 탑루더 만들기 꾸미기 놀이 하자! 좋지요! 오키님이 주신 스티커로도 다시 꾸며보자! 좋지요! 우와, 어떻게 하면 돼? 먼저 투명색 필름, 이게 탑루더 필름이거든? 이 위에 뭘 꾸밀지 뭘 올려서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민트색으로 올리면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우와, 진짜 예쁘다! 그럼 나도? 나는 노란색으로 상큼하게 귤도 올려주고, 오, 진짜 재밌다! 스마일 데이지도 올려주고, M&M도 올려주고. 오, 예뻐! 나는 보라색이야. 보라색으로 예쁘게 꾸미기 할 거야. 오, 와우, so cute. 오,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오, 예쁜데? 내 거는 세로 말고 가로로 해서 우리 셋이 찍은 사진 넣자. 나도 그럼 가로로 할래. 나도. 그래, 그럼 만들기 하고 사진 찍어서 넣자. 좋지요. 그럼 모두 다 가로로? 요렇게 꾸며주면 좋지요. 오, 예쁘다. 가로로. 나도 바꿔서 세로로. 우리 셋이 찍은 사진 여기다 넣으면 진짜 예쁘겠다. 가로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이걸 사진 찍어 놓을 거야. 사진? 사진 찍을 거야. 다 했지?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오키님이 주신 스티커 있잖아, 그걸로 예쁘게 꾸미자. 오, 이 스티커? 그래, 이 스티커 붙이면 예쁘겠다. 어떻게 붙여야 이쁠까? 오키님 거 보면서 참고할까? 좋아 좋아. 이건 오키님이 주신 탑루더고,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놓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난 노란색이니까 왠지 노란색 이런 거 뜯어서 이렇게 붙였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오, 예뻐! 하늘의 별처럼 수놓은 별처럼 오, 반짝이는 비둘기 모습. 우와, 예쁘다! 위에 올릴 파츠 생각 안 하고 붙여도 될 것 같아. 맞아, 그런 다음에 스티커 위에 그냥 붙여도 되니까. 다리 빛나는 반짝반짝. 오, 진짜 예쁘다, 그치? 오, 다 했다! 나도 다 했어. 이제 이 상태에서 강력 접착제로 강력하게 붙여줍니다. 강력하게! 오키님들 접착제 사용할 때는 손에 묻어서 으악! 안 띄워질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해야 돼. 오, 이쯤에 하나 붙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 귀엽겠다. 그러면 귤을 붙여줍니다. 접착제로 쏙. 오, 귤 맛있겠다. 예쁜 리본을 붙여줘야지. 쭉 짜고 여기다가 짠. 우와, 예쁘다. 나도 스냅 붙여줄 거야. 이렇게. 예쁘다. 오, 우와. 오, 이제 말리면 되겠다. 나도 거의 완성했어. 오, 다 했지? 이제 여기에 색깔 물감으로 꾸며주면 돼. 오, 꾸미기. 오히려 하다가 더 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해도 돼. 아니야, 할래. 물방울을 그려주고 구슬을 민트색 올려주기. 조금해서 잘 안 보이겠다.
동그라미 붙여주기. 오, 우와. 오, 잘 붙었다. 오, 완성! 나도 완성! 나도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 우와,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정말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사진을 찍자. 좋아, 찍자 찍자. 다 같이 모여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잘 나왔다. 좋지요. 좋지요. 완성한 사진을 탑로더에 껴볼게요. 우와, 진짜 딱이야. 우와, 진짜 예쁘다. 와우, 너무 마음에 들어. 와우, 우리 셋이 처음 찍은 사진이야. 나 사진 집에 걸어놓을 거야. 나도 걸어놔야지. 이따 반장이 오면 말랑이 거래하자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반장이다. 반장아. 어, 양갈래 일찍 왔네. 어, 반장아, 너 말랑 있지? 어, 있지. 어? 그건 뭐야? 이거? 거미 말랑이. 아, 징그럽네. 말랑이 많으면 나랑 말랑이 거래하자. 나 신상 말랑이 많아. 어, 나도 신상 많아. 좋은 거 건질 거 있나 한번 거래해보자. 그래, 반장이가 갖고 놀던 말랑이 다 갖고 싶다. 저는 이거요. 그냥 말랑이 같아 보이지만 커피잔 같아 보이죠? 하지만 짠! 이렇게 다람쥐가 나온 말랑이다. 오, 귀엽다. 난 그럼 이거. 오. 어? 근데 거북이 눈이 조금 지워졌는데? 아, 이게 거북이가 많이 들락날락해서 그래. 안 되겠어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알겠어. 그러면 이거. 우와, 풍선 부는 아기군요? 우와, 귀엽다. 귀엽지? 야, 근데 이거랑 노래하려면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냐?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알겠어. 나도 추가. 나도 풍선 부는 거 있어. 풍선 부는 우리 추가한다고, 추가. 됐지? 그래, 그럼 승인. 그럼 나도 승인. 귀엽네. 반장이가 갖고 놀던 공룡이다. 집에 잘 진열해놔야지. 오바키가 풍선 부는 오리 거래하다 뺏겼다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슬쩍 줘야겠다. 다음에 뭐 낼 거 있어 너? 다음? 나 진짜 잘 갖고 놀던 건데 이거. 오, 추인껌불 저거 되게 느낌 좋다는데. 오, 이거 진짜 좋아. 나도 느낌 진짜 좋은 거 있어. 뭔데? 이거 말랑이 느낌 최강이야. 잘 드러나는 추인껌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 오, 그래? 한번 만져봐도 돼? 그래, 만져보고 거래해. 오, 이거 신기하다. 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한번 잘라보고 싶다. 안 돼, 자르는 건. 안 잘라. 아, 자른다는 줄 알았네, 지금. 나도 만져본다. 그래. 이거. 나 이렇게 개구리알 말랑이 깨버린 사람 처음 봤어. 안 터진 게 신기하다.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승인? 아쉬운데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그럼 이건 어때? 옥수수 말랑이. 오, 옥수수 말랑이?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바나나 말랑이. 바나나 말랑이네? 이거 진짜 같다. 그치? 모르고 꽉 먹을 수도 있어. 수박 수박 야야야 대박 대박. 뭐야? 양할래? 아 뭐야 웃겨. 아 뭐야 양갈래랑 남반장 재밌게 거래하고 있잖아. 승인 승인 승인. 오바키? 안녕하세요. 너네 말랑이 거래하냐? 좀 다른 거 갖고 놀까 해서. 아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또 오비키가 와서 방해하네. 구경이나 할까? 거래하던 거 해. 그럼 난 이거. 와 예쁘다. 예뻐? 갖고 싶어? 엄청. 뭐야 짜증나게. 그럼 저는 이거요. 귀엽다. 근데 쉽게 승인해줄리나 없지. 이걸로 안 되는데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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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라고요? 그럼 여기 왕관팝이 이거 봐 엄청나지? 왕관팝이? 너무 좋잖아? 근데 쉽게 승인해줄 수 없다고.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 안 충분해. 바보 멍충. 그럼 로켓 파비까지. 아, 엄청 다 갖고 싶은 것만 내잖아. 사랑을 뺏기냐 파비시냐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승인? 승인 누르면 반장님은 핸드폰 파비스 오비키한테 주겠지? 남반장 넌 진짜 바보야. 이제 승인? 그래 승인! 승인한다! 오케이 승인! 바보 똥개! 야 양갈래 너 수업 안 듣고 그냥 가게? 나 집에 가고 싶어졌어. 거래만 한 거네. 야 오바키 가져라. 이거 나 주게? 여자 거잖아. 난 이 거미 말랑이가 제일 좋아. 고마워. 우와 우리야 반갑다. 여보세요? 오비키 남반장 짜증나. 봐봐 이렇게 해서 팔찌지. 근데 이렇게 하면 고슛 간다. 고슛 크리스마스 축제. 해우 아하 축제다 축제. 엄마다. 나 이거 어떡해. 난장판인데. 엄마한테 죽었다. 으악. 예쁘다고 오셨네.
어, 너네 있었니? 아, 그게 아니라. 아우, 뭐야 이게? 다 난리를 쳐졌어? 아니,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 축제니까. 아우, 정말 빨리 주워 이거. 아우, 정신없게. 뭐야? 축제에서 뿌린 건데 날씨야. 크리스마스인데 집도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로. 엄마 다이소에서 크리스마스 인형 나왔대. 그거 사서 꾸미면 안 돼? 다이소? 그럼 다이소 가볼까? 어, 다이소 좋지요. 엄마 나 이거 인형 예쁘지? 너무 예쁘지? 하나만 골라. 엄마 제발 이 산타 인형만 하나만 더 있으면 더 하면 안 돼? 제발. 와, 짜잔! 엄청 많이 샀다. 와, 많아도 그게 한 3만 원 정도야. 다이소 최고. 광고 아닙니다. 자주 애용해요. 좋지요. 하나하나씩 해볼까? 방금 뿡뿡 방금 뿡뿡. 어, 내 방에 이렇게 문 쪽에 치고 걸면? 우와! 오! 이 정도만 해도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어. 크리스마스 같아. 어, 엄마 방에도 이렇게 달아야겠다. 세상에. 어, 크리스마스 느낌 딱 나잖아. 그치? 엄마, 나 여기다 트리 이렇게 해도 돼? 어머, 그래라? 예쁘네? 오, 예스! 그러면, 치고. 됐습니다. 오, 예쁘다. 오, 잘 됐고. 그리고 또. 아, 산타 인형. 와, 안녕하세요. 귀여워. 다음에 옆에 누들포. 아, 오, 귀여워. 그리고 마이메로 이제 있지. 언제 또 그걸 집어넣었어? 참. 귀여워서. 아이, 말라. 나 여기 있어. 아, 귀여워. 빨간색이 잘 어울리지 않아?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 소파 위에 전구 다는 건 어때? 저 위에? 해봐, 한번. 어떻게 되나? 오, 이거 위에다. 소파 위에다 하면 예쁘겠다. 오. 오, 여기다가 딱 걸어주고. 오. 반대쪽도 걸어주고. 오고. 오, 됐다. 한 이 정도? 오케이. 붙여줍니다. 오, 짜잔. 예쁘다. 오. 괜찮은데? 어머, 예쁘네. 불 켜봐, 한번. 아, 불 켜볼까? 하나, 둘, 셋. 오! 우와. 와, 느낌 좋다. 불빛이. 오. 우와. 불 나온다. 우와지. 너무 예쁘지? 와. 오, 커튼 치니까 느낌 좋아. 와. 오, 느낌 있어. 크리스마스 분위기. 우와. 와, 진짜 느낌 있다. 요것도 LED 가렸는데 이렇게 눈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귀여워. 잠깐만, 여기 밑에다가 깔아볼게. 짜잔, 이렇게 걸어놓으면. 오, 불 켜봐야지. 하나, 둘, 셋. 오, 예쁘잖아. 그리고 여기, 여길 제일 하고 싶어. 여기 너무 행하잖아. 어떡하지? 짠, 이거를 트리 모양으로 해주면 어떨까? 예쁘겠지? 트리를 만들어 볼까요? 오, 트리 이걸로 하나로 될 것 같은데? 오, 완전 크리스마스. 오, 예쁘다. 여기 이제 트리를 꾸며줄 건데, 화려한 파티 분위기 LED 스트링 라이트로 꾸며보겠습니다. 오, 와, 엄청 예쁠 것 같아. 불 켜면 튕겨낸다. 와, 짜잔! 불까지 붙이니까 대박! 너무 예뻐! 완전 빛나. 오,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다. 오, 예쁘다. 개개개. 어머, 세상에, 우리 집이 크리스마스 테마로 예쁘게 꾸며졌네. 너무 예쁘다. 뿌듯해. 와, 크리스마스야.
재밌고 좋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헤헤헤. 오호호, 너무 좋네. 다 다이소에서 그냥 사서 끝나니까 너무 좋다야. 그러니까 최고야. 헤헤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크리스마스 홈 데코하기 대성공. 호호호호. 야, 오비키. 어, 박수잉. 어, 그래. 집에 있었네? 뭐야? 무슨 일인데? 오늘은 또 뭔데? 뭔데? 하, 야, 이거 봐. 멋지지? 그게 뭐야? 엄청 예쁘다. 레고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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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너가 맞춘 거야? 당연하지. 어제 이거 갖고 노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여기에 내 예쁜 사진을 꽂으면 완전 꿀이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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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재밌다. 이거 꾸미기도 된다? 아, 야, 너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 집 온 거냐? 당연하지. 너가 부러워해야 재밌지? 참네,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꾸미는 건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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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있는 레고 조각들 있잖아? 색깔 너무 예쁘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꾸미는 거야. 붙이면서. 응. 오, 그렇게? 대박. 부럽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연필도 꽂는 연필꽂이.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꽂아서 색상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아무 때나 꺼내서 먹으면 완전 꿀이야. 와! 아! 나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짠! 너랑 비슷한 거 같은데? 어? 거의 똑같네? 이번에 삼촌이 새로 나온 거라고 사주셨는데 조각들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데 남은 부분 또 꾸며야지? 뭐야, 오비키도 있잖아? 내게 더 이뻐, 내거 로켓이야. 어? 뭐야, 민트색 어딨어? 다 써서 없잖아? 여기 하나 꾸며야 되는데? 뭐 민트색? 나 많이 있어. 여기 가져가서 써라. 그렇다면 하나 가져간다? 어, 딱 맞잖아? 여기 다리는 다시 꽂아주고 완성! 꾸미니까 엄청 예쁘다. 하, 키키키키 오비키 꾹 누르고 동그라미를 만들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거 민트색으로 네모 포인트 주면 돼지요 뿅! 오! 꾸미기 완성! 내 거에는 이렇게 연필이랑 매직도 꽂고 그리고 이 위에는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걸 수 있어. 남의 강낭콩 장난감도 여기다 놓기. 재밌잖아? 키키키키 오비키. 어, 진짜 최고야. 뭐야, 마스킹 테이프도 걸 수 있고 엄청 좋잖아? 다시 다 빼고 그 다음에 아, 짜증나? 집에서 꼭 어, 뭐야? 너가 만든 거 완전 별로야. 왜 그래, 내가 힘들게 만든 건데 왜 그러냐고. 다 부셔버릴 거야? 아, 뭐야, 박세인, 진짜. 내 거 다 부시고, 완전 사라지고, 진짜 나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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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천국이잖아! 기분이 산뜻하고 너무 좋아! 어? 뭐지? 천국 랜덤박스? 오, 천국 랜덤박스야! 어?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선물이야. 뜯어보렴. 엄청난 신상이 들어있지? 엄청난 신상? 어, 궁금해! 뭐가 들었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대박! 귀엽잖아! 1번, 2번, 3번. 우와, 궁금해! 뭐가 들었지? 포장부터 다르다! 너무 예뻐! 뭔지 모르겠어. 한번 열어볼까? 1번부터? 1번에 뭐가 나올까? 오, 두구두구두구! 오! 이거 뭐야? 레고 사람이잖아! 우와, 엄청 귀엽다! 우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 색깔도 너무 귀엽고. 서랍을 열어보렴. 오, 진짜 서랍이 열려요? 안 열리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오, 신기해. 우와, 열리잖아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실용적이잖아. 여기에 머리핀이랑 지우개 넣어도 되겠다. 우와, 귀여워. 그래도 되겠지?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의 순서를 맞춰서 그 위에 꾸며보렴. 오, 이거 퀴즈예요? 한번 맞춰볼까? 오, 이 글자들을
여기다 붙이면 되지? OMV. 어? 딱 알겠다. 정답은 오마이비키. 이 위에다 꾸며봐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마이비키. VIKKY. 완성! 오마이비키를 쓰고 서랍장이 완성됐어.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여워 키키 귀여워 비키. 다음 선물도 뜯어봐. 다음 선물도? 너무 좋지요. 뭐가 들었지? 어 진짜 모르겠어. 궁금해. 우와 뭐지? 어? 우와! 오 액자랑 이거 팔찌인가 봐. 너무 귀여워. 어 또 뭐 있어? 오 여기에다가 이거 꽂는 건가 봐. 한번 꽂아볼까? 어 이렇게 분리해서? 어 여기까지 분리해서? 레고랑 오마이비키 콜라보 짠! 우와! 다음에 다시 합체! 와 예쁘다! 벽에다 걸어놔야지. 와 이 팔찌도 너무 귀여워. 레고 팔찌 자기가 마음대로 디자인 정할 수 있는 건가 봐. 빼가지고 한번 쳐볼까요? 와 이 팔찌도 너무 예쁘다. 레고 액자도 집에 걸어놔야지. 뭐야? 또 지옥이잖아? 맨날 지옥이야? 어? 이건 랜덤 박스? 지옥 랜덤 박스잖아? 그래도 선물이니까 다행이야. 뭐가 들었지? 뜯어봐야지. 어, 뭐가 들었어? 우와, 포장지 예쁘잖아? 1번, 2번. 1번부터 뜯어봐야지. 뭐가 들었어? 어, 이건 뭐야? 레고 책대잖아? 어? 레고 신제품이 나왔나 보네? 뭐야? 부럽잖아?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어. 보기만 하고 실물은 안 주고 그림의 떡이잖아. 으악 역시 지옥이야. 다음 2번을 뜯어봐야지. 다음 2번은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잖아. 어? 뭐야? 강아지잖아? 어머 이게 뭐야? 화난 강아지야? 무서워. 나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린 적 있단 말이야. 강아지가 제일 무서워. 마지막 선물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어 궁금해. 뭐지? 어 뭐야? 오 레고 선인장 연필꽂이? 어 너무 귀여워. 여기 아 팔 붙이는 건가 봐. 오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 빵 우와 여기다 이렇게 매직이랑 이렇게 펜 같은 거 넣고. 어 여기 또 뭐야? 뭐가 또 있잖아. 우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는 건가 봐. 우와 집 가서 예쁘게 책상 꾸며야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고 감사합니다. 천국 랜덤박스 진짜 최고다. 천국 랜덤박스 받기 네 성공. 다녀왔습니다. 와와 이제 레고로 예쁘게 방을 꾸며볼까? 또 다른 것도 많이 주셔서 이거 너무 귀엽지? 여기에 사진을 예쁘게 꽂으면 사진 꽂이 완성! 이건 강아지고 여기서 놔야지. 아 강아지 키우고 싶다. 엄마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지? 그래도 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강아지. 이것도 사진 꽂이다? 강아지는 여기에 선인장 연필 꽂이에 연필도 꽂고. 오 너무 예쁘잖아. 여기에 레고 사진을 걸어주면 와 귀여워. 사람 열어서 반지 넣어주고. 오 딱이다. 반지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는 팔찌 넣어주고. 오 딱이다. 오 좋아. 여기다 넣고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완성. 오 내 책상 너무 예쁘다. 공부할 맛 나겠는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레고로 책상 꾸미기 대성공! 오 윤아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마이비키 언니 아름. 와우 어떤 걸까? 뜯어보겠습니다. 아름 아름. 오 우와 진짜 잘 그렸다. 오 와우. 우와 이거 엔딩 크레딧이랑 똑같이 그렸고 이것도 예전에 엔딩 크레딧이랑 똑같이 그렸네. 우와 좋아요 멋지다. 아 편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저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 오마이비키 언니에게. 오마이비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름이에요. 아름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오마이비키가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오마이비키를 그렸어요. 그림 진짜 잘 그리는데요? 나중에 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스텔라 언니, 백설아 언니, 오비키 언니, 말랑이 몇 개 있어요? 파빗도 몇 개 있어요? 말랑이는 셀 수 없이 많고 파빗도 진짜 많아요. 근데 많이 터졌어요 저기에. 박세인 언니랑 백설아 언니 피아노 대결하는 거 재밌어요. 어, 박세인이랑 백설아 또 피아노 대결 한번 해야겠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윤아름 오키님 팬아트랑 편지 감사합니다.